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한국에 상륙한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한국 페이먼트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정태영 부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애플페이 출시 행사에서 오늘이 기다리던 애플페이의 첫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정 부회장은 애플페이로 인해 국제적인 결제 기준인 EMV 방식이 국내에서도 개시됐다며 EMV 승인 방식으로 다양한 페이먼트 생태계가 발달하고 여러 스타트업에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애플페이 서비스는 출시 첫날인 오늘 오전 기준 17만 명이 등록했습니다.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